와이어 패밀리. 이 브레이어 와이어스는 과연 레슬매니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정말, 정말 말한대로 앙드레 배틀로얄이나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뻔한 구조로 앙드레 배틀로얄에서 스트로우미니, 와, 브레이 와이엇을 제거시키면서 선역 변신, 그래서 그레이트 칼리처럼 춤추면서 노는 거인이 된다. 이렇게 얼마나 어떠십니까? 얘는 포기. 그래서 예전, 아담로즈 꼬봉했듯이 예전에. 얘는 왜 자꾸 뚱뚱한 애한테 춤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걸 좋아합니다. 빈스가 예전 그 구조밖, 그 구조밖에 이해가 안 돼. 옛날에 80년대 빈스가 노래하던 그때 있잖아요. 근데. 네. 스탠백? 네, 스탠백 가정. 휴먼 오디티스의 낭만을 계속 간직하는 우리 빈스. 그렇게 큰 거한이 우스꽝스럽게 춤추는 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도. 단전 캐릭터 좋아하는 겁니다. 거의 문세윤, 뭐 김준현 이런 사람 엄청 좋아해. 빈스가 엄청 좋아해. 네. 와이어스 뭐 배틀로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와이어슨이 불쌍해. 아, 난 와이어슨 몰라. 와이어슨 이제 이미지 소모가 거의 다 된 느낌이에요. 아, 지겨워. 워낙 아니 그때부터 이제 망가진 거야. 이 독립 시켰다가 다시 뭉치는 아무 연유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에릭 노안이 제일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선역했다 갑자기 왜 또 갑자기 도와주냐고. 걔는 불쌍할 것도 없는 게 딱히 뭐 한 거 한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네, 가면 팔이야. 가면 모델. 가면 양가면 모델. 뭔가 순수한 모습으로 밀려나가다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다시 돌려주고.